오늘도 햇살들이입니다. 자연의 색, 자연의 건강 그대로 햇살들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1번지 시작합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여야 원내대표가 지금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제로 여당 원내대표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보하고 해서 모처럼 국민들이 좋아할 합의에 도출이 됐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한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합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문,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제로 회동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한다. 2. 공공부문, 가로 열고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가로 닫고 의 채용비리 의혹과 다시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3.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여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4. 일명 문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한다. 5. 대법관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기 국회 내에 실시하여 처리한다. 6. 11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무쟁점 법안은 11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상입니다. 보충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예결특위 소위 구성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예? 예결특위 소위 구성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소위 구성은 대승적인 연말 국회 마무리를 위해서 민주당 7, 자유한국당 6, 바른미래당 2. 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부분, 이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일단은 정기국회 이후에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뭐 민생법안 중에 여러 가지 법안이 있는데 지금 계류 중인 법안 중에 유치원 3법 그리고 윤창호법 같은 건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무쟁점 법안 90개는 23일 모레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예산 소위 인원 문제도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비교섭 단체를 포함해서 16명으로 확정했다는 내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오늘 하루 총파업을 벌이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